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0만 명 넘게 늘어나며 7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,768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.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증가폭은 2014년 3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.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인 고용률은 61.3%로 1년 전보다 1%포인트 올랐습니다.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 고용률은 67.2%로 1년 전보다 1.5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지난달 실업자 수는 75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 4천 명 줄었습니다. 경제 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인 실업률은 2.7%로 1년 전보다 0.9%포인트 하락해 10월 기준으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